네. 하나, 둘, 셋. 신짜오빵.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베트남의 힙합 가수 빈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빈시. 핑크 컬러. 핑크 컬러가 이제 본인의 고유 색깔이고 뮤직비디오에 이분은 항상 그 핑크 옷이라던가 뭐 핑크 인형, 벽지가 핑크색 약간 그렇게 핑크를 다 핑크야. 그냥 다 핫핑크. 이분의 컬러가 있어요. 제가 김치를 또 좋아하거든요. 딸기 맛이 나.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예요? Don't break my heart.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베트남에도 AOMC처럼 힙합 레이벨이 있는데 이분도 스페이스 스피커라고 그 힙합 레이벨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빈 씨 아시죠? 수빈 씨도 여기에 네, 출연할 거예요. 네. 넣어요? 네, 출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 보시고 리액션 해주시면 돼요. 네. 되게 이제 친숙해졌어. 네, 그렇죠. 이제 너도 그럴까? 아, 진짜? 네. 친숙이. 한번 보고 후기를 알려주세요. 자, 가볼게요. 네. 우주선인가요? 미래 세계? 요즘 SF가 이 뮤즈를 이제 핑크로 정했나? 그 머리가 핑크색이잖아. 나 잘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빈스의 뮤즈는 머리가 핑크네. 오. 오! 유정 주변인가요? 영화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래형 영화 같은 거에 이런 표현을 불타오르고 있어. 완전 키스를 그대로 감는데. 하체 무슨 일이야? 사동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의 파트너. 아, 나 좋아하지. 오, 대박. 완전 SF 장난 아니야? 가사가 되게 사랑말이야지 뭐. 지워지게 되지 몰라. 시각해. 보였어. 재밌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머리 색깔이 바뀌었는데. 난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 이 차를 왜 잡으려고 그러는가? 어? 일로 왔어. 뭐지?
뭔가 이 빈츠가 시공간을 이렇게 막 제어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법사 약간 힐트에 어, 등에도 써있어. 에이. 오. 어땠어요? 엄청 신세계 SF가 엄청 많이 들어간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요. 엄청 야했어요. 키스신이 뭔가 식은땀 나게 좋았어요. 맞아. 그 다음은 너무 좋았어. 그 리듬 자체는 되게 펑키하고 뮤비는 좀 미래지향적이었다면 리듬 자체는 되게 약간 펑키하고 좀 레트로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빈츠가 진짜 사랑의 큐피트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선을 꼽잖아요? 그럼 이 커플은 사랑에 빠지고 어, 근데 뭐 화끈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빈지가 이렇게 해서 큐피트를 하고 그 시공간으로 딱 만나서 데리고 오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궁금한 게 그 막 불타올랐을 때 처음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 머리가 핑크였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 금발로 바뀌었어요. 머리 색깔이. 원래 금발 아니잖아요. 핑크. 그래서 나 이게 너무 때문에 핑크처럼 보인 그런 연출이야.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저는 금발, 난 금발. 난 핑크 머리였는데 바뀐 거 전부 바뀌어 버리더라고. 이게 아, 궁금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약간 여자들이 키스를 할 때 불타오르는데 사람들이 피해가잖아. 그게 약간 좀 interesting한 표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남이 보기에는 어, 어. 불편러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수빈 씨가 적혀 있네요. 네 맞아요. 오. 수빈 씨랑 출연했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어, 수빈 씨?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했으면 하는 그 리액션이나 이제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은 이제 또 DM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요. 저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안 될까요?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Don't break my heart. 안녕.